네, 오늘은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의 저자 이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의 저자 이천입니다. 성장했기 TV는 제가 이제 세 번째 출연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 27년 정도 재무 설계 일을 해오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개인 재무 상담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은퇴 재무 설계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페이스북을 친구 맺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강의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강의 많이 해요. 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시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세 번 정도 네. 평균. 네. 진짜 그 체감을 좀 하시겠어요? 사람들 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이나 뭐 노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그렇죠. 지금 이제 뭐냐, 네. 58년 개띠부터 해갖고 나오기 시작해서 네. 조만간 뭐 한 860만 명 정도가 나온다니까. 네. 모든 기업들의 네. 은퇴 예정 대상자들이 네. 정년퇴직 대상자들이요 네. 있고 네.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은퇴나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스타 강사 많이들 불러주시네요. 예, 좋아해 주시고 아니, 모시기가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참 오늘 나오신 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 강의를 이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진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많이 물어봐요, 그분들? 일단 물어보는 건 다양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 물어보는 것들이 많은데 네. 어제 제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서 네.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하는 와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질문하신 게 제가 좀 기억에 남아갖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민연금은 우리가 금액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가입기간을 늘려야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추납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추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을 꾸준히 다니신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그쵸.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해당되냐면 이제 그 여성분들 경력 단절 그렇죠 경력 단절 네. 그래갖고 이제 적용 제외가 돼갖고 더 이상 안 내셨다가 네. 나중에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네.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넣을 수 있는 게 추납인데 네. 여기까지는 저도 뭐 알고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셔갖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대부분 이 정년퇴직 예정 대상자들 그 강의를 가면 네. 대부분 60대 근처에 네. 55세에서 60대 근처에 남성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다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네. 국가가 6개월 정도 네. 인정해주는 기간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내고. 근데 그 기간이 2008년부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해당될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1988년 이후로 네. 군 복무 기간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2008년만 이제 머릿속에 있다가 요 강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2008년에 군대 갔을 일은 없고 네. 1980년대에 군대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1988년 이후에 대상자들이 네.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뭐 27개월, 30개월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88년 이후라면 네. 그 군복무 기간 동안 내가 부담해서 네. 수납을 해서 네.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 이 질문이 하나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가 직장 다닐 때 네.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급여에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료는 7.09% 네. 급여에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 더하면 한 8% 정도 되는데 그걸 회사가 반, 내가 반 내는데 보통은 뭐냐면 회사 다닐 때는 떼고 나온 급여에 관심이 있지 네. 떼기 전에 급여에는 별로 관심이 그쵸.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얼마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체감도 안 되는데 이제 회사를 나오셔갖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제 그게 커다란 부담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거를 우리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반 내던 거 네. 50% 내던 그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가 돼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면 직장골을 네. 3년 정도 유지하면서 네. 피부양자도 같이 갖고 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네네. 이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이제 이분이 질문하는 걸 들으니까 네. 60세 퇴직을 하면 예전에 1952년생 그 미만은 이전은 네. 이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는 뭐냐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았으니까 소득 크레바스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죠. 네. 퇴직과 동시에 이제 연금이 나오시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없고 네. 연금이 나오더라도 대기업체 네. 다니시면 좀 많거든요. 네. 전부 다 피부양자 탈락하세요. 대부분은 대기업 다니시면 네. 요새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만 60세에 퇴직해서 만 63세나 네. 만 64세에 연금을 받으니까 이 사익기간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하는 것보다
어떤 소득이나 재산을 볼 때 네. 거기에 해당돼서 만약에 자녀분들의 피부양자 들어가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들 정말 은퇴하실 때 되니까 네. 제 강의가 원래 졸지 않는 강의로 유명하거든요. 네. 한 병도 안 졸아요. 네, 네. 왜냐하면 사회 나와서 바로 쓰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네. 이렇게 대처를 하신구나 해갖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그런 세심한 부분들은 다 어떻게 체크하세요?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한 98% 정도는 네. 제가 이제 거의 뭐 평소에도 공부도 다 계속하고 네. 계속 업데이트, 정보도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네. 일단 조그만 것들, 세밀하지 않은 것, 세밀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네. 좀 더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교육생분들한테 네. 가르쳐드리기도 하지만 네. 거꾸로 질문을 통해서 저도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더 찾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제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다음 강의 할 때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 설명할 때 좀 더 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가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도 되지만 네. 거꾸로 제가 배우는 것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강의가 좋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그 실제로 작가님 영상 보면은 그 댓글들에서 굉장히 그 구체적인 질문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진짜 그 작가님 영상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네. 많은 분들 학습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다행이죠. 네. 그 60세가 이제 네. 은퇴 후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1952년생 이하는 일단은 뭐냐면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으니까 네. 퇴직과 그 공적연금이 나온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단 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늦어져갖고 네.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뭐 62세, 63세,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 정도에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돼요. 네. 그러면 퇴직부터 네. 국민연금 수령하는 기한까지 크레바스 기한이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기한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건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간 동안 공적연금 나오는 기간 동안 조기연금을 쓰시는 것보다는 조기연금은 5년 정도 땡겨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한 70% 정도 그러니까 100%를 받는다 하면 최대 5년을 땡겼을 때 30% 정도 감액돼서 70%부터 시작되니까 무조건 계산하면 네. 어느 시점 지나가면 손해세요. 네. 그래서 그걸 받는 것보다는 60세에서부터 공적연금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나 아니면 사업소득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소득도 될 거고요. 네네. 금융자산이 있다면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부분으로 네. 최대한 공적연금 나올 때까지 방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네. 어쩔 수 없이 뭐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데서 네. 그 기간 동안 또 사용할 부분도 있고 개인연금도 좀 땡겨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직장인들 퇴직금 받으시면 급여죠. 퇴직급여. 네. 퇴직금으로 돼 있는데도 아직 있고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으셔갖고 네. 노후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뭐냐면 퇴직연금을 비롯해서 금융자산들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연평균 5% 정도 수익률로 굴릴 수 있도록 네.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강의를 가면 대부분 50대 후반에 네. 남성분들이에요. 그 연령대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모님들이 주로 많이 해요. 네, 배우자분들이. 그렇죠. 예,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각각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자예요, 각자. 나이 좀 드신 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잘 몰라요. 사모님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 여태까지는 바쁘시고 이랬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이러지만 앞으로 지냈던 시간보다 은퇴 후에 지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제 퇴직을 하시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모님하고 배우자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갖고 네. 최소한 여태까지 몰랐더라도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네. 본인이 가진 금융자산 계통이겠죠. 그러니까 연평균 5% 정도 수익률을 올리시라고 제가 항상 권유드리고 강조합니다. 아 근데 그 이제 공부한다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퇴직금이나 뭐 목돈이 좀 있다고 하면은 네. 퇴직하고 나서 이거를 뭐 오피스텔에 투자한다든지 네.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만 받아야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는 거랑 뭐 이렇게 정말 공부하고 막 작가님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 현금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소득을 얼마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부동산보다는 어떻게 금융자산이 이렇게 보면 네. 움직이기가 훨씬 쉬운 면이 있죠. 네. 부동산은 뭐냐면 월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네. 같은 경우에
대신 뭐냐면 큰 돈이 한 번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줬는데 공실의 위험도 있고. 그렇죠? 네. 들어왔던 세입자가 네. 나가지 않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명도 소송하기도 하고. 그쵸. 해서 굉장히 좀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그냥 보통 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5%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항상 차 있고 그 세입자가 건강할 때 그쵸, 그쵸. 문제가 없을 네. 때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이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한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재테크 기본 설에든지 네. 이런 책들도 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요새 유튜브도 잘 골라서 그 네. 채널을 시청하시면 제가 볼 때는 기초 닦고 이렇게 가시고 재테크 공부는 뭐냐면 공부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맞아요. 거기서 괜찮은 상품이 있다면 네. 크게 위험하지 않고 괜찮은 상품이 있다면 조금의 금액으로 시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네. 그러다 보면 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상품도 고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 네.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네. 했을 때 큰 돈이 들고 네. 또 큰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잘못되면 돈이 묶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보다는 일단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융자산 특히 그런 뭐 저축이나 투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대부분이 이제 자산의 분배 네.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례는 없나요? 약간 급빈층의 사례들. 약간 급빈층인데 여기서 어떻게 좀 진짜 내가 모아놓은 자산도 하나도 없고 네. 진짜 이런 상황인데 좀 10만 원이시면 어떻게 좀 더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차원은 없나요? 좀 상당히 좀 급빈층이라고 얘기하면 네. 상당히 어렵고 네.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극빈층이라면 네. 정부의 어떤 복지제도를 네. 적극적으로 잘 챙기시는 게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무리 극빈 하시더라도 네.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습관이니까 네.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뭐 네. 저축할 돈 없겠죠. 네. 그래도 뭐냐면 저축을 조금 모아서라도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네. 그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극빈층이면 아까 어떻게 제도가 다른 거네요, 그럼 이제? 제도가 다른다기보다 네. 이제 모든 자산도 없고 네. 뭐 집도 네. 이제 없는데 극빈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먼저 뭐냐면 네. 아까 제가 나오기 전에도 그 유튜브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고령자 복지주택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증금 예를 들어서 300에 네. 월세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맞아요. 이 월세 12만 원을 네. 또 복지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라는 걸로 해서 내가 국가에서부터 받을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된다면 뭐냐면 적은 돈으로도 일단 사는 거는 그쵸. 이게 저기에 해결할 수 있고 네. 게다가 기초연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그렇게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좀 하실 수 있다면 일을 좀 하셔서 소득을 좀 창출하시는 게 낫겠죠. 네.